한 날을 만군의 하나님, 역사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있다는 거예요. 아버지, 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 이쪽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.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,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해서라도 이 나라 쪽 대한민국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. 난 여당이고 야당이고도 모르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이 무기한 사람은 모르니 에브라함 링컨에게 북미 총사령관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브라함 링컨에게 참모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. 사령관이여,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.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하게 기도합시다. 그랬을 때 에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. 여보세요,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. 내가